전반부는 그 총수돌기 질환에 대한 외과적 접근, 그리고 후반부에는 소장 질환에 대한 외과적 접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여기 외과의 대장항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홍입니다. 총수돌기 질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펜디사이티스 같이 이렇게 염증을 위주로 해서 나타나는 질환, 그리고 네오플라즘과 같이 이제 새로운 뭐 특별한 질환이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펜디사이티스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1차 질환을 할 때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펜디스에 생기는 네오플라즘들은 다른 데와 다르게 좀 임상적으로 좀 특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법 흥미로운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아펜딕스의 엠브리올로지와 아나토미를 보면, 그 발생기에는 그 아펜딕스가 미드것 오리진입니다. 미드것 오리진이고, 혈관은 SMA에서 일요콜리 아터리를 따라서 내려와서 거기에 마지막 브랜치가 되는 아펜디셜 아터리를 통해서 동맥혈을 공급을 받게 되고, 다른 장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가블레셀이 있어서 뮤코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뮤코스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게 제대로 배출이 못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리고 서브뮤코자에는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림포이드 폴리클이 커져버리면 막히게 되죠. 그러면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는 보통 2에서 20cm, 평균 9cm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는 이 아펜딕스의 팁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팁은 대부분 리트로시칼이면서, 그러니까 시큄의 뒤쪽에 있으면서 인트라페리토니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한 30%는 펠비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5% 정도는 시큄의 뒤쪽에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스몰 바울 뒤쪽으로 내려가 있기는 하지만, 리트로 페리토니움에 있어서 찾아낼 때 페리토니움을 열고 들어가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펜디스의 팁은 나중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수술할 때, 수술의 용의도 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팁의 위치는 임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총수돌기염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 전체 퍼퓰레이션에서 5 내지 10% 정도는 한 번, 평생에 한 번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픽 에이지는 주로 10세에서 30세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진단 자체는 쉽다고만은 얘기를 못해요. 특징을, 진단을 할 때의 특징을 elusive 그리고 high index of suspicion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진단을 했지만 실제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이 항상 아펜디사이티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복부에 관련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아펜디사이티스를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중요도를 본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아펜디사이티스를 세 번째 정도에 놓고 감별 진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진단을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 놓고 간별 진단을 하는 게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 충수돌기염은 진단을 빨리 하고 또 수술이라는 치료를 빨리 해주면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수술의 결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충수돌기염의 아주 근본적인 병태 생리를 한 가지만 들어라 그러면은 아마 그 루멘이 막히는 걸 겁니다. 루멘이 막히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피칼리스나 아니면 아펜디콜리스라고 얘기하는 인스피세이티드 스툴. 그러니까 이 덩어리진, 응고된, 농축된 그런 스툴이 이 입구를 막게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서브뮤코자의 림포이드 폴리클이 하이포플래지아가 일어나거나 채소에 들어있는 어떤 소화 안된 딱딱한 부분, 씨, 기생충, 그리고 신생물, 네오플라즘이 생겨도 여기가 막히게 되고요.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클로즈드 룹 옵스트럭션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클로즈드 룹 옵스트럭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막히는 과정을 이렇게 밑에 그림에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장이 막혔는데 이 그림에서 같이 한쪽만 막히게 되면 이 막힌 프록시말에는 소화액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점점점 쌓이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쌓여서 나갈 그럴 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문제를 덜 일으켜요. 근데 이렇게 허니아를 모직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허니아가 있고 그 사이로 장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길이나 나가는 길이나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가 고인되면은 더 문제가 쉽게 일어나죠. 이 아펜디사이티스에서 입구가 막힌다는 거는 사실 이 오픈이 아닌 클로즈드 룹 옵스트럭션하고 똑같은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 막히는 과정이 생기면 그 다음엔 안에 있는 뮤커스가 점점점 분비돼서 쌓이게 되고 그러면 디스텐션이 생기겠죠. 디스텐션이 생기면 프레셔가 점점 올라갈 거고요. 안에서 프레셔가 점점 올라가면 아펜디스 월 자체는 점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얇아지면 처음에는 압력이 낮은 쉽게 컴프레션 될수 있는 림패틱스나 베인이 먼저 눌려져서 막히게 되고 베인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아테리알 프레셔가 높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아테리도 같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아테리가 막히면 결국 영양분을 줄수 없기 때문에 뮤코자의 이스케미아가 생기고 갱그레인이 되고 퍼포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로즈드 룹 옵스트럭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뭔가 고여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균이 자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배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서 옵스트럭션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균들이 자랄 수 있어요. 뭐 다른 데서 새로운 균이 유입돼서 자라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균들은 사실 콜론에 늘 상주하는 그런 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콜라이가 굉장히 많이 동정이 되고 스트레피던스나 아니면 수도모나스도 많이 나와요. 아네어로브로는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스페시맨이 그러니까 이런 스피시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엠피리컬하게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써야 될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프로필락트하게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항생제 선택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 루멘이 옵스트럭션이 되면 페리움비컬 페인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페인이 생기는 이유가 루멘이 디스텐션 되면서 뭐 비세랄 페인이라는 형태로 통증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지만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생기고
밖에 엑스데이트가 나가서 주변에 페리토늄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페인이 로컬리제이션 되면서 퍼레토럴 페인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라이트로 워커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페인이 생기는 과정도 우리 증상하고 피지올로지하고 이런 매칭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진단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단을 빨리 해야 되고 다행히도 이 빠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잼을 잘 해보면 진단의 대부분의 그 계략적인 방향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아펜디사이티스는 그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아주 특징적인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페리움빌컬 페인이 생기죠. 디스펜전이 되면서 비세랄 페인이 생겨서 그리고 다음에는 아노렉시아 노지아가 동반이 될수 있고 다음에 라이트로 코드로 로컬리제이션이 됩니다. 이런 특징적인 프리젠테이션 이런 클래식한 패턴은 결국 한마디로 마이그레이토리 페인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이그레이토리 페인은 아펜디사이티스의 가장 릴라이어블한 심ptom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리움빌컬 페인이 생겼는데 나중에 라이트로 코드런트로 로컬리제이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라이트로 코드런트 페인이 생기면 이런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닐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토리 페인이 있는지 그 과정을 잘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버미팅, 유리나리 심텀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에이다이내믹 일리오스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도 할수 있고 심지어는 앱세스를 만들거나 그러면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으로도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할 때는 처음 바이탈 사인을 보면 하이 피버가 아니라 로우 그레이드 피버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 보이고 또 움직임은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청진을 하면 바울 사운드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로 코드런트 쪽으로 로컬리제이션이 되면 그때는 텐더니스와 머슬 가딩 그리고 심하면 리바운드 텐더니스까지 생기게 됩니다. 충수돌기형에서는 이런 몇 가지 특징적인 사인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인들은 진단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그 충수돌기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도 사실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하나를 보면 덤피 사인이라는 건 움직이면 아프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사인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는 게 다음으로는 로우징 사인이죠. 이거는 레프트 로어 쿼드런트를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그거 자체가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에 어떤 모션을 만들죠. 그러니까 라이트 로어 쿼드런트에 페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로우징 사인이라고 그러고 옵튤레이트 사인이라는 건그 힙을 인터널 로케이션 시키면 아펜딕스의 팁이 펠비스에 들어가 있을 때 이리테이션이 돼서 아프다고 느껴요. 그리고 스와스 사인, 내지는 엘리어 스와스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펜딕스의 팁이 시큼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 스와스 머슬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하면 아프다고 느끼게 되죠. 자, 이런 각각의 사인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렉탈 이그잼이나 펠빅 이그잼이네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 예전에는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그잼을 하는 게 얻는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꼭 아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질환들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렉탈 이그잼을 해봤더니 모션 페인이 있다. 아니면 서빅스로 움직였을 때 모션 페인이 있다 그러면 아펜디스의 팁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퍼포레이션이 되면
갑자기 압력이 높다가 압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페인이 없어집니다. 페인이 없어졌다가 다시 페인이 생겨나는데 그 페인 프리 인터벌이 생기고요. 다시 터지고 나면 아펜딕스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쫙 퍼져나가서 인플라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페인이 심해지고 디퓨즈해지고 머슬 스페즘이 더 많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또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져서 하트레이트 올라오고 피버도 더 나고 이렇게 점점점 나빠지는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되죠. 검사를 해보면 뭐 딱히 특별한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CBC하고 뭐 일렉트로라이트 정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진단을 하기 위해서 CBC를 해보면 WBC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화이트 블러셀 카운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뉴트로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랩드 시프트 파인딩을 보이는데 한10% 정도는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WBC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갱그레인이 됐나, 퍼포레이션이 됐나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AA에서 해마추리아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을 위해서 이 심플 오브도멘을 꼭 찍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심플 오브도멘 자체가 그 아펜디쿠리스가 보이는 그런 인시던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센스티비티가 낮기 때문에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다른 질환을 룰아웃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플 오브도멘까지는 어떤 장비가 있다면 루틴으로 하게 되는 검사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뭐 피지컬 이그잼, 그다음에 피 검사, 심플 오브도멘 정도를 찍었는데 이 정도까지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엔 대충 판단이 서겠죠? 이 환자가 아펜디사이티스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다. 대충 판단이 설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서서, 만약에 뭐, 총수돌 위험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굳이 다른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CT나 초음파나 이런 걸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해서 퍼포레이션 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이 되면 수술을 바로 하는 게 권해지고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의심이 좀덜 됐어요. 의심이 덜 돼서 수술을 했더니 정상이에요, 아펜딕스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아펜딕스는 띄고 나와야 되죠. 그런 상황을 네거티브 아펜덱토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서 좀 약간 진단이 불명확해서 딜레이를 시켜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에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 환자가 느끼게 되는 부담이 네거티브 아펜덱토미를 했을 때보다 서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가 의심되면 네거티브 아펜덱토미가 걱정이 돼서 수술을 딜레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의심이 되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선되면 네거티브 아펜덱토미를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진행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네거티브 아펜덱토미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아펜디사이티스가 아주 그러니까 의심이 되지만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초음파나 CT를 해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해놓고 심ptom의 변화를 봐도 돼요. 클래식한 패턴이 안 나타나면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면 그냥 퇴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초음파는 센시티비티도 비교적 괜찮고 스페시피시티도 높고 괜찮은 검사입니다. 좀 주관적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아펜딕스에서는 보통 파인딩이 AP 다이아미터가 7mm 이하이고
또 월이 얇고 주변에 뭐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그런 게 없죠. 근데 초음파를 봤을 때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월이 두꺼워져 있고 또 타겟 사인도 나타나고 루멘을 누르면은 짜그라들지가 않아요. 압력이 높아서. 그런 파인딩이 보이고 간혹 아펜디코리스가 있어서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일 수 있고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나 뭐 앱세스가 생기면 메스 형태로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초음파는 특히 임산부나 아니면 애들한테 좋아요. 임산부는 CT 자체를 찍을 수가 없고 또 어린 애들은 CT의 레디에이션에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CT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는 초음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고 다음으로 CT도 sensitivity, specificity 다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에 비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면이 있어서 좋은 검사이긴 한데 항상 레디에이션 해저드를 생각을 해야 되고 파인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루멘이 이렇게 뚱뚱해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그다음에 그 타겟 사인이 나타나고 주변으로 여기 이렇게 좀 펫이 이렇게 좀 뻗치는 것 같은 그런 파인딩이 여기 있는데 이게 펫 스트랜딩이라는 파인딩이고요. 주변에 이대마나 페리토니얼 플루이드가 보여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뭐 플래그몬 앱세스까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한50% 정도는 아펜디코리스도 관찰할 수가 있고 근데 뭐 계속 비슷한 얘기지만 루틴으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CT 검사는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감별 진단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파인딩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레젠테이션이 에이티피컬하고 또 피지컬 파인딩이 또 에이티피컬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나이가 많으면 동반된 질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펜덕토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올드에이지인 경우에는 CT를 찍는 걸 고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에이티피컬한 경우, 올드에이지가 아니더라도 에이티피컬한 경우에 CT라면 네거티브 아펜덕토미 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펜디사이티스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연세가 많은 분까지 걸릴 수 있는 병이고 그래서 감별 진단할 게 이런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인투셉션이나 스테노시스, 파로리스테노시스, 맥켈 또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메센테리 림프아드나이티스도 많이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펑셔널 페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른이 되면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콜라이티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등등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말리그넌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펩틱 얼서 퍼포레이션이나 콜레시스타이티스의 그 내용물이 오른쪽에 내려와서 고이면 아펜디사이티스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차일드베어링 에이지에는 또 많은 감별 진단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임신 중에 그 OBGY 질환이 아닌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한 서지컬 디지즈, 업도미널 서지컬 디지즈는 사실 아펜디사이티스고 또이 아펜디사이티스가 진단이 늦어져서 판페리토나이티스가 되면은 피탈 로스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진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임신 중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유테러스가 커져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펜딕스의 위치가 좀 많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배가 아프면 아펜디사이티스를 늘 염두에 두고 빨리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해드려야 돼요. 맹장염에 충수돌기염의 치료는 사실 수술이죠. 예전에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로만 치료를 해봤더니 한35% 정도는 재발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또 수술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인 항생제를 에어로브와 안에어로브를 다 커버하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인시전을 놓고 오픈 아펜덕토미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을 집어넣고 하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들 하고 있고, 이런 복강경 수술은 뚱뚱한 사람이나 아니면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 아니면 진단이 좀 애매한 이런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뚱뚱하거나 아니면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에서는 운드 인펙션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고, 일단 모비디티도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면 다른 장기를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되죠.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펜디사이티스하고는 다르게 앱세스가 되면은 이미 이제 이런 클래식한 프리젠테이션은 다 넘어갔고요. 주로 메스, 피버를 주소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하고는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non operative management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complication도 떨어뜨리고 hospital stay도 줄일 수 있어요. 봤을 때 검사를 해봤을 때 앱세스가 큰게 있으면 먼저 드레이니지를 하고요. 앱세스가 없으면은 항생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벌 아펜덕토미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라파로스코프로도 할수 있고요. 보통 6주 이후에 하게 되고 어린이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아주 많은 어른들은 수술의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고 표현하면 수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레인이지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이 정도, 15%에서 25% 정도라 그러고요. 또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어른들에서는 동반되어 있는 콜론 캔서의 인시던스가 5%나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 아펜덕토미 하기 전에는 이런 콜로노스콤이나 바르면 MR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태까지 그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충수돌기염이란 막히면 금방금방 인플라메이션 생기고 그래서 급성으로 다 해결이 될것 같지만 이런 디지즈 엔티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하고는 좀 다르게 열안 나는 그런 상태이지만 리커런트하게 라이트로 코드런트 페인이 생겨요. 이런 경우를 갖다 크로닉 압배라고 이제 진단명을 붙여놨는데 이 경우에 CT나 초음파를 해서 아펜디사이티스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하면은 뭐 서지컬 파인딩이나 아니면 패톨로직 파인딩 둘다 아펜디사이티스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 나오고 또 나중에 포스트옵의 증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초음파나 CT에서 파인딩이 없으면 패톨로지에서도 그런 파인딩이 안 나타나고 증상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경우에는 환자하고 잘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적인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노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무조건 떼야 됩니다. 그걸 남겨두고 나오면 다음에 또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아펜딕스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찾아보고 나와야 돼요. 또한 가지 특이한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개복을 했는데, 병이 크론이에요, 크론병.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큄의 베이스가 인플라메이션이 없으면, 아펜딕스를 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펜디사이티스 생길 수도 있고, 또 아펜디스가 크론병을 진단하는데 어떤 클루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클리니컬 크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은 이때 아펜덕토미를 하면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띄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를 치료를 하면 결과가 모탈리티는 낮고 그 다음에 인펙션 레이트도 어느 정도 어셉터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갈까요? 혹시 질문 있어요?
몇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마다 빨리빨리 질문을 받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어펜디사이티스 교수님 수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수술 들어가시면은 장 안에가 어디션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펜디사이티스랑 어디션이랑 어펜디사이티스 수술 후에도 어디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션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펜디사이티스를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어드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그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주변에 장기들이 들어와서 인플라메이션을 한 군데로 억제하려는 그런 성격이 생기죠. 그런 현상 때문에 아펜딕스하고 장이 와서 들러붙어서 자꾸 이걸 둘러싸려고 그래요. 그런 어드이전이라 그거는 크로닉하게 생기는 파이브로스 어드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뛰면 다 거의 대부분은 떨어지는 그런 어드이전이고, 포스트옵에는 무슨 수술을 하든 간에 어드이전이 늘 생겨요. 거의 다 생겨요. 근데 그게 클리니컬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한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건데, 수술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른 이유로 수술을 해야 될때 개복을 해보면 수술했던 사람은 배 안에 어드이전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라도.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도 수술하고 나면 나중에 일레오스가 생길 수 있어요. 왕왕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레오스의 많은 경우가 아펜디사이티스 수술한 다음에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또? 아까 그 어펜딕스가 레트로시클 포지션에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위치에 있을 때더 어펜디사이티스가 잘 생긴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치 문제 때문에 더잘 생긴다 이런 거는 없고, 위치 때문에 증상이 달라지고 수술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네오플라즘인데, 아펭기스에서 생기는 네오플라즘들은 뮤코실이라는 이런 첫 번째 엔티티가 있어요. 이 뮤코실이란 거는 뭐냐면 뮤코스가 많이 생성돼서 씨를같이 이렇게 시스틱한 메스를 만드는 걸 뮤코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옵스트럭션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쌓여서 디스텐션이 되면 뮤코실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뮤코실에는 B9부터 말리그넌시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면 수술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이즈가 2cm 이하이면 B9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펜덴토미를 하고 주변에 메조 아펜딕스를 같이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베이스가 인베이전이 있거나 아니면 띄어서 프로즌을 보냈는데 그 말리그넌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를 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림파틱 메타시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그러니까 뮤코실이 터지지 않으면 뮤코실이지만 뮤코실이 터져서 인트라페리토니움으로 퍼져 있으면 수도믹소마 페리토네이라는 이런 진단명을 붙여요. B9인 경우에는 터져서 소일링이 돼도 그걸 다 제거를 해주면은 재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펜디스에서 뮤시너스 캔서가 생기면 그 뮤시너스 캔서가 터져서 밖으로 나가고 그 셀들이 바이오블에서 어딘가에 붙어서 계속 자라면서 뮤신을 만들어내면 그땐 배 안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믹소마 페리토나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뮤신이 많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 자체는 non-invasive하고 그다음에 림프로드 메타나 다른 디스턴 오간 메타는 별로 하지는 않는데, 수술할 때그 만들어진 뮤신을 다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그 많이 만들어진 뮤신이 스몰 바울 펑션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셀에 의한 수도승모 페리토나이는 굉장히 말리그넌트한 디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펜딕스에서 생길 수 있는 흔한 종양은 칼시노이드인데, 칼시노이드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이고 엔테로크로마핀 셀 오리진입니다. 칼시노이드가 클리니컬하게 무슨 증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적고 팁에 있으면 아펜덱토미만 해도 안전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인볼브하거나 메조한 아펜딕스 쪽으로 이렇게 인베이전 돼가고 있고, 그러면 이건 말리그넌트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라이트 헤미콜렉토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넌칼시노이드 튜머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게 뮤시너스 타입의 아데노칼시노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아까 뮤코시를 만들고 또 터져서 수도믹소마가 페리토나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믹소마 페리토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에서 큐러티브 서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펜딕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종합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고 조금 쉬었다가 스몰 바울 넘어갈게요. 질문? 아펜딕스에 튜머가 생겼을 때그 라이트 헤미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펜딕스에 튜머가 생기면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퍼지는 길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퍼져나가는 길이 일요스칼 아터리에서 나오는 아펜디시알 아터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림패틱스잖아요. 림패틱 채널을 늘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올라가서 제일 프록시말까지 내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일요시칼 아터리 프록시말이죠. 그것보다 더 자를 수는 없잖아요. SMA를 통째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자르게 되면 결국 모양은 일요시칼 리섹션이나 아니면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의 형태가 되겠죠. 소장의 외과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에 생기는 질환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흔한 질환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몇 가지 질환들은 좀 중요한 질환들이 있고요. 외과적으로 옵스트럭션 중요한 질환에 해당이 되고, 인플라머토리 디지즈 중에서는 크론스 디지즈가 해당이 될 것이고, 네오플라즘, 그다음에 다이버티큘라 디지즈에서도 메켈스 다이버티큘럼은 제법 뭐 비중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질환들은 좀 개념적으로 알고서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장은 듀오데눔부터 터미널 일리움까지가 소장이죠. 미드겉 오리진이고, 블러드 서플라이를 수피르 메젠테릭 아터리에서 처음 브랜치 주는 게 팬크레아티코 듀오데날 아터리, 다음 미들 콜릭, 라이트 콜릭, 일리어 콜릭. 소장 쪽으로는 제주날 브랜치, 일리알 브랜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브랜치들이 쭉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피가 소장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수피리어 메젠테릭 베인을 따라서 나오고, 그게 스플레닉 베인하고 만나서 포탈 베인이 되고요. 포탈 베인으로 결국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 독성, 성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간으로 한번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쳐서 올라가고, 기능적으로는 그 옵소션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소장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엔도크라인 펑션을 가지고 있죠. 뭐 CCK니 등등등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뮤코자 자체에서도 이뮤놀로지 펑션을 하고 있어요. IGA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들 있으시죠. 자, 옵스트럭션을 보면 옵스트럭션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밖에서, 그러니까 눌러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죠. 어드이전이나 허니아 같은 것들은 장의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눌러서 생기는 그런 옵스트럭션이고요. 그와 반대로 크론스 디지즈 같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캔서가 프라이머리 캔서가 생기면 월이
좁아지거나 두꺼워져서 생기는 옵스트럭션이 생길 거고, 마지막으로는 루멘은 아무 문제가 없고 밖에서도 안 누르는데 루멘 안에 뭔가가 끼어서 생기는 그런 골스톤 일레우스나 아니면 베주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옵스트럭션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것보다도 이렇게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경우를 커먼 코즈니까 흔한 질환을 찾아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어드이전입니다. 어드이전이 대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스몰 바울 자체의 네오플라즘이 아니라 다른 장기의 네오플라즘이 페리토니아 시딩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허니아. 다음으로는 크론스 디지즈가 되는데 사실 이세 가지만 봐도 전부 다 밖에서 누르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피지올로지를 보면 처음에는 장이 막히면 디지탈은 컬랩스가 되고 프록시말은 막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인테스티널 컨텐츠를 밀어내기 위해서 모틸리티 증가하고 컨트랙틸리티도 증가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많이 쌓여서 계속 밀어내려고 트라이는 했지만 안 되면 결국은 피로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서드 스페이스 루스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테스티날 루멘이 디스텐션 되고 루멘 안으로 플루이드가 많이 차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플루이드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트라 셀룰라 스페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익스트라 셀룰라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익스트라 셀룰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인터스티슘, 그다음에 인트라 베아스큘라 이렇게 나누죠. 이장 안이나 아니면 아사이티스나 아니면 플루럴 이퓨전 같은 것들은 사실 물은 맞지만 그게 내 몸에서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는 물들을 그런 영역을 서드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렉트로라이트도 같이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되면은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해지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심하면 볼륨이 빠지고 하이포텐션에 빠질 수도 있죠. 자, 장이 프록시말이 막히느냐, 디지털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프록시말이 막히면 역류가 돼서 스토막으로 가고 스토막이 꽉 차면 보미팅을 하게 되죠. 보미팅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렉트로라이트 같이 빠져나가서 처음에는 알칼로시스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패러독시칼 에시도시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 디지털이 막히면은 자, 보미팅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코스를 넘어서 이렇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늘어나면서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플루이드 쉬프팅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올리고유리아, 아스테미아, 하이포텐션 이런 과정으로 더 도미넌트하게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인트라 옵도미날 프레셔가 올라가니까 IBC가 눌리고 IBC 눌리면 카디아 아웃풋 떨어져요. 그리고 다이아프램 밀어 올려서 벤틸레이션도 장애를 줄 수가 있고 또 인트라 루미날 프레셔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코자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고 클로즈 루프 되면 이렇게 이스케미아 퍼포레이션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제주놈이나 프록시마 일리움은 보통 스토라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히면은 이런 오가니즘의 타입, 퀀티티가 변하게 되고요. 또 배리어가 무너지면서 메센테릭 림프노드나 아니면 시스테믹 오원으로 박테리얼 트랜슬로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앤티바이오틱스를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의 아주 주된 증상, 주 증상을 보면 콜리키 페인이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지아 보미팅, 디스텐션 생기고, 게스아웃 안 되고, 데피케이션 못 하고요. 자, 콜리키 페인하고 크램피 페인은 똑같은 현상을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건데, 패록시즈말하게 인터미턴트하게 숏 듀레이션으로 그리고 4 내지 5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서 리피티드리 나타나는 그런 페인이죠. 이 페인은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의 아주 특징적인 페인입니다. 피지컬 이그잼을 해보면 볼륨이 빠져 있어서 타키카디아 나타나고 하이포텐션 생길 수 있고요. 피지컬 이그잼을 할 때는 꼭 예전에 수술한 스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 사운드를 들으면 처음에는 하이퍼 액티브 하다가 점점 버티그에 빠지면 바울 사운드가 적어지고 피버가 나면 스트랭귤레이션이 됐는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텐더니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거나 리바운드 텐더니스 나타나거나 가딩이 있으면 역시 스트랭귤레이션 의심을 해야 돼요. 심플 오브도멘을 찍으면 진단은 할 수 있어요. 60% 이상 다이그노스틱 하다 그래요. 심플 오브도멘 파인딩을 보면 스몰 바울 많이 늘어나 있고 멀티플하게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고 콜론은 콜랩스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을 할 수 있지 이유가 어딘지 로케이션이 어딘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CT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CT를 하면 컴플릿 옵스트럭션을 진단하기가 쉽고 로케이션, 원인 등등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랭귤레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스트랭귤레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라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스트랭귤레이션 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다면 환자의 그런 모비디티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결국 CT의 어떤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예전에 수술, 그러니까 말리그런시가 있었던 사람, 아니면 수술한 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업도면 서저리를 한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바륨 스터디를 해서 옵스트럭션의 어떤 사이트나 디그리 정도를 찾을 수도 있고요. 랩 테스트에서는 주된 게 디하이드레이션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 WBC를 체크를 해서 스트랭귤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개념상으로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스트랭귤레이트 옵스트럭션이라는 건데요. 심플 옵스트럭션은 그냥 루미날 컨텐트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자체는 바이어블한 거죠. 장의 바이어빌리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스트랭귤레이티드 옵스트럭션이 되면 배스큘러 서플라이가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제대로 못 가는 거. 아까 그 처음에 그림에서 이렇게 인테스티널 그 허니아이에서 장이 이렇게 빠져나가 있으면 처음에는 피가 가지만 디스텐션 되면서 프레셔 올라가면 결국 베인이 막힌다 그랬죠. 그럼 아테리가 막혀요. 결국 배스큘라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모비디티, 모탈리티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스트랭귤레이팅 옵스트럭션의 사인은 굉장히 임상적으로 외과 의사한테는 중요합니다. 타키카디아 있고 피버 있고 루코사이토시스 있고 컨스턴트한 넌 크램핑 업도멀 페인이 나타나면 스트랭귤레이션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수술을 하든 검사를 하든 조치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랭귤레이션이 없다면은 치료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하고요. 처음에는 플루이드 많이 주고 유린 아웃풋이 스테빌라이즈 되면 그 다음엔 빠져있는 일렉트로라이트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드 스펙트럼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서 박테리아 트랜슬로케이션 된 거를 해결을 해주고 또 혹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을 때 피치 못하게 장을 열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항생제를 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파셜 옵스트럭션 환자들은 이렇게 튜브 디컴프레션만 해줘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어요. 튜브 디컴프레션을 하면 환자가 보미팅 하면서 폴모니 아스피레이션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는 걸 예방을 해 주어서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컴플릿 옵스트럭션이 있고 스트랭귤레이션이 의심되고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수술 그 옵스트럭션이 온 원인에 따라서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겠죠. 밴드에 의한 거면 밴드를 잘라줘야 되고 허니아이면 리덕션하고 허니아를 막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르고 또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등등. 그리고 인트라 옵도멘 앱세스가 문제라면은 드레이니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일레우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죠. 일레우스라고 하는 거는 미케니컬 옵스트럭션이 없이 인테스티널 루멘이 디스텐션 되면서 루멘에 안에 있는 컨텐츠가 제대로 이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일레우스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만 해도 그렇고 또 메타볼릭 아니면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있거나 약물에 의해서나 아니면 뭐 이스케미아가 있거나 셉시스에 의해서도 제너럴 컨디션이 나쁘면 일레우스는 항상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미케니컬 옵스트럭션하고는 다르게 콜리키 페인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간혹 방구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사진을 찍으면 디스텐션이 닿아 있는 스몰 바울도 보이지만 콜론도 같이 늘어나 있습니다. 치료는 서포티브하게 하면 되고 튜브 디컴프레션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거는 이미디엇 포스트옵에 일레우스가 아니라 미케니컬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사실 진단이 좀 어렵고 90% 정도는 파셜이고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다행히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컴플리 옵스트럭션이나 아니면 스트랭귤레이션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해서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 알고 들어가는 경우 도움이 되죠. 다음은 스몰 바울의 인플라모토리 디지즈인데 뭐 전형적으로는 크론, 타이포이드, 그다음에 이뮤노 컴프로마이드 호스트 이세 개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사실 크론스 디지즈만 잘 알아도 됩니다. 타이포이드 디지즈는 우리나라에 요새 거의 없고 그 밑에 있는 이뮤노 컴프로마이드 호스트는 너무 스페시픽해요. 자, 크론스 디지즈에 대한 얘기를 할때 임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UC하고 같이 두고서 얘기를 할게요. 그게 훨씬 더 정리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크론스 디지즈를 먼저 진단을 한다 그러면 크로닉하고 리커런트하고 트랜스뮤럴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인데 GI 트랙을 전체에 인볼브하는 팬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디지즈이고 원인을 몰라요. 그와는 반대로 UC를 정의하라 그러면 크로닉 똑같고 리커런트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스뮤럴이 아니라 슈퍼피셜한 인플라메이션을 가지고 콜론만 인볼브하는 그런 언논 코즈의 디지즈예요. 그죠? 그두 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크론스 디지즈는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때 이게 트랜스뮤럴 오리진이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겼다 가라앉으면서 스트릭처가 생겨서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뮤럴로 뚫고 나가서 터지면서 앱세스, 피스툴라 등이 만들어지죠. 근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슈퍼피셜 디지즈이기 때문에 뮤코자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블리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이뮤놀로직 배리어가 깨지면서 톡식 메가콜론이라는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자, 크론스 디지즈는 내과 약을 쓰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그 자체의 트리트먼트가 전부 다 팰리에이티브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크론스 디지즈는. 그렇지만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대장에만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대장을 모두 제거를 해주면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팰리에이티브한 면이 있지만 크론스 디지즈는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환자한테서 심프토마틱 릴리프라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리저너블한 롱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수술은 그 치조의 한 모델리티로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시던스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서구화의 영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크론스 디지즈 굉장히 드물었고, 진단 자체를 해도 이렇게 정말 하고 의심할 정도였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원인은 잘 모르죠. 패톨로지에서는 트랜스뮤랄,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래뉴로마가 생겨요. 근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그래뉴로마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심통을 보면 크론스 디지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심통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다 컴플리케이션에 직면했을 때 한쪽은 트랜스뮤럴 컴플리케이션, 한쪽은 슈퍼피셜 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레디올로직 파인딩은 한쪽은 콜론만 인볼브한 거, 한쪽은 스몰 바울 다 인볼브한 거, 또 한쪽은 특징적으로 스킵 리즌이 있다는 거. 크론스 디지즈는 스킵 리즌이 있죠. 그렇지만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컨티뉴어스 리즌입니다. 렉툼부터 해서. 그래서 크론스 디지즈는 렉툼을 스페어링을 하는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렉툼을 항상 인볼브를 해요. 이제 구별이 잘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론스 디지즈는 항문을 인볼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항문 자체는 인볼브를 하지 않아요. 렉툼은 항상 인볼브하지만 항문의 병변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크론스 디지즈나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나 둘다 이렇게 익스트라 인테스티날 매니페스테이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긴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단을 할 때는 히스토리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중요하죠. 그리고 엔도스코프를 봤을 때 특징적으로 스킵 리즌 있고 렉탈 스페어링이 있고 또한 가지 롱기튜디날 얼서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면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스킵 리즌이 없고 렉툼 항상 인볼브하고 컨티뉴스한 리즌으로 나타난다. 바륨 스터디에서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로컬리제이션하고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길이가 문제인지 등을 찾을 수 있고 CT에서도 파인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씨럼에서도 이런 마커를 찾아서 진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과적 치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뉴트리셔널 테라피 아니면 담배를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한 2년 정도 크론스 디지즈를 앓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술을 한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78%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술이죠.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한 번쯤 하게 되는데 그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컴플리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메디컬 테라피가 실패하거나 캔서가 있거나 아니면 페리에널 디지즈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돼요. 아까 컴플리케이션은 설명을 미리 드렸죠. 옵스트럭션 생기거나 아니면 뚫고 나가서 피스툴라 앱세스 만들거나 프리퍼포레이션 돼서 팜페리툴라이티스 되거나 GI 브리딩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뚫고 나가서 유로로직 오간을 인볼브해서 유로로직 컴플리케이션도 같이 생기고. 어린이들은 이렇게 잘못 먹으면 그로스 리타르데이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계속 쓰면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스테로이드도 줄일 수 있고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이 돼서 잘 자라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낫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테스티날 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매니페스테이션들이 수술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론스 디지즈는 아까 설명을 할때 수술 자체가 팔리에이티브하다 라는 걸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때 병이 있는 부분을 모두 다 떼어내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생겨 있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만 리미티드 리섹션을 하라는 게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는 부분을 다 깨끗하게 절제를 해주면 사실은 좋아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리커를 하거든요. 결국 리커를 하게 되면 또 수술해서 또 장을 떼내면은 결국 장이 짧아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티드 리섹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라파로스코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는 콜론을 다 제거하면 큐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수술은 옵스트럭션을 위해서 뭐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롱 세그멘트가 인볼브돼 있으면 세그멘탈 리섹션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롱 세그멘트에 걸쳐서 숏
스트릭처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걸 다 자르면 결국 장이 또 짧아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좁아져 있는 숏 세그먼트만 다른 형태로 만들어주는 스트릭처 플라스티를 하면 되고, 또 이 스트릭처 플라스티는 뭐 이미 많이 잘라서 더 이상 자를 게 없는 경우에는 스트릭처 플라스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피스툴러가 있는 경우에 간혹 검사하다 보면은 심통은 없는데 피스툴라 있는 경우 많아요. 그거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국 프로그레션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디지즈가 있는 세그멘트를 꼭 같이 절제를 해줘야지만 피스툴라가 해결이 돼요. 전체적인 프로그노시스를 보면은 한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리오퍼레이션 해야 되는 경우는 5년에 이 정도, 20년에 이 정도라 그래요. 또 한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세컨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는 45%. 이 세컨 오퍼레이션 한 사람들 중에서 세 번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25%.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수술을 하지만 두 번 이상 세 번까지 수술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메시지는 여태까지 수술한 사람들한테 퀘스처네어를 해보면 컴플리케이션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렇다면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게 환자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크론스 디지즈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이에요. 다음은 네오플라즘인데, 스몰바울 네오플라즘인데, 사실 스몰바울은 뮤코자가 굉장히 빨리 프로리폴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장기예요. 자, 뮤코자가 프로리폴레이션이 빠르다는 얘기는 스폰테니어스 뮤테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캔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시던스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자, 트랜짓이 빠르기 때문에 카시노젠이 닿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콜론에 비해서. 그리고 턴오버가 빨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셀이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착상 그 상태에서 자라서 계속 자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이외에도 뭐 알칼리니티, IgA, 박테리아 카운트 낮아서 뭐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고요. 아데노카시노마는 대부분 프록시말에 생기고, 그 이외에 다른 말리그넌시들은 디스탈에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바울 네오플라즘의 리스크 팩터들인데, 뭐 FAP 다 알고 계시죠? HMPCC 다 어떤 지네틱한 프로블럼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어떻게 발음하세요? 퓨츠 제거? 보인 예거,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서 이제 발음이 어렵지만 하말토마토스 디지즈예요. 하말토마는 원래 캔서 안 생기잖아요. 싱글은. 그런데 이게 멀티플이 되면 캔서가 생긴다 그럽니다. 크론스 디지즈, 글루텐 센서티브 엔테로패티, 바일 다이버전을 해도, 빌리아리 다이버전을 해도 리스크는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스몰바울 메스 네오플라즘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은 그야말로 베이그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잘 안 나타나고 인투셉션이 되거나 아니면 자라서 옵스트럭션이 되면 그때 페인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블리딩이 오컬트 블리딩부터 블리딩 양이 많으면 뭐 헤마토키지아, 헤마테메시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베이그한 증상이고, 진단은 여러 가지 모달리티로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몰바울에 생기는 비나인 네오플라즘들인데, 비나인 네오플라즘들은 사실 심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부분은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만나게 되죠. 수술하다가 비나인 네오플라즘이 나타나서 만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정말 비나인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떼어내는 게 인디케이션으로 돼 있고, 만약에 블리딩이나 옵스트럭션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세그멘탈 리섹션을 해주면 됩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세그멘탈 리섹션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말리그넌 디지즈를 말리그넌 네오플라즘을 보면은 카시노드 튜머, 아데노카시노마 림프마 기스트 등을 예로 들수 있고, 뭐 심ptom은 비슷하지만 웨이트로스가 동반이 될수 있어요. 먼저 카시노이드 튜머를 보면 그 아펜딕스의 카시노이드 튜머랑 똑같이 엔테로크로마핀 셀, 아젠타필 셀 오리진이고, 이 카시노이드 튜머는 아민을 만들어내죠. 아민이 뭐 이렇게 메타볼라이트 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로 바뀌고 그것 때문에 또 심통을 만들기도 하고요. 카시노이드 튜머가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아펜딕스가 제일 많아요. 다음으로 이제 일리오제주늄이 많고 다음엔 렉툼인데 카시노이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민을 만들어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아펜딕스나 콜론은 잘안 생겨요. 대부분은 스몰 바울에 병변이 있을 때 카시노이드 신드롬이 생기고, 임상적으로는 페인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엔 드물게는 카시노이드 신드롬 자체 때문에 워크업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시노이드 신드롬이라는 거는 대부분 카디오배스큘라 심톰들이죠. 혈관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심장을 자극해서 생기는 아리드미아 같은 그런 문제들이고, 진단은 유린에서 메타볼라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플라즈마에서 메타볼라이트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위치를 로컬리제이션 하고, 수술은 작으면 세그멘탈 리섹션, 그렇지만 좀 커지면 림프노드로 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와이드 리섹션을 해야 됩니다. 자, 와이드 리섹션과 세그멘탈 리섹션의 차이는 뭐냐면, 와이드 리섹션은 튜머가 있는 부위로부터 해서 적어도 마진을 10cm 정도 두고 넓게 떼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림패틱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메센테리를 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세그멘탈 리섹션은 가까이에서 자르고 뭐 메센테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잘라도 된다는 얘기죠. 듀오데놈이 있으면 결국 이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죠. 팬크레아틱 듀오데넥토미를 해야 되고요. 터미널 일리옴에 있으면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심토마틱하면 디벌킹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아데노카시노마는 프록시말에 많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이나 이런 접근은 큐러티브 리섹션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드 리섹션을 해줘야 되고요. 림패틱스를 따라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듀오데늄은 뭐 윗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팰리에이티브한 목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리섹션을 할 수도 있고 바이패스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몰 바울에 생기는 캔서들은 비교적 원칙이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스트를 고려를 할수 있는데, 기스트는 사실 림패틱 메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와이드 리섹션을 할 이유는 없어요. 자, 스몰 바울에 생기는 메스들을 정리를 하면 대부분은 심톰이 베이그하고, 뭐 그렇지만 치료의 그 원칙은 림패틱스를 따라서 퍼질 수 있는 부분은 와이드 리섹션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하나 빼고, 그 하나가 기스트죠. 기스트만 빼고는 그렇게 와이드 리섹션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다이버티큘라 디지즈인데, 듀오데눔에 있는 다이버티큘라 디지즈는 어콰이어드 디지즈, 다이버티큘럼입니다. 대부분은 페리앰퓰라리 리즌에 생기고, 또 대부분은 에이심토마틱하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페리앰퓰라리 리즌에 생겼기 때문에 콜란자이티스나 팬크레아티스 등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생기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모리지나 퍼포레이션 생기면 치료를 해줘야 되죠. 진단은 내시경이나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하면 되고, 치료를 할 때는 이쪽, 그러니까 팬크라스 쪽이 아니면 그냥 다이버티큘렉토미만 해도 돼요. 근데 듀오데눔 팬크라스 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다이버티큘렉토미가 하기가 힘드니까 듀오데눔을 열고 다시 뒤집어서 떼어내고 꼬매는 이런 수술을 하면 됩니다.
제주늄과 일레옴에 있는 다이버티큘라 디지즈는 심텀 없으면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심텀이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면 다이버티큘렉토미가 아니라 리섹션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면 되고요. 블라인드 룹 신드롬이 생기면 항생제 치료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와는 반대로 메켈스 다이버티큘럼은 사실은 컨제니탈 디지즈예요. 옴팔로 메젠테릭 덕트 램넌트죠. 움비리쿠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램넌트가 남아 있어서 여기 움비리쿠스하고 연결되는 이런 라인이 남아 있어서 생기는 거고, 가끔 엑토픽 뮤코자가 들어 있어요. 대부분 심텀이 없고 라파로토미 중간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리섹션을 하는 게 요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메켈 다이버티큘럼 수술하다 만나면 리섹션 한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게 좋겠고,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다이버티큘렉토미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엑토픽 뮤코자가 있어서, 게스트릭 뮤코자가 있어서 게스트릭 주스가 나와서 얼서레이션 생기고 그것 때문에 브리딩이 된다 그러면, 얼서레이션 된 부위는 여기가 아니라 스몰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은 세그멘탈 리섹션을 해야 돼요. 저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얼서레이션 된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 라고 개념 잡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디지즈인데,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할게요. 피스툴라는 대부분 수술 때문에 생겨요. 왜 수술 때문에 생긴다고 하냐면, 장을 이었는데 장이 제대로 낫지가 않으면 처음에 앱세스가 생기고, 그 앱세스가 스킨으로 터져 나오면 엔테로큐테이너스, 주변 장기로 가면 엔테로 피스툴라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긴지 등등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하이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24시간의 피스툴라를 통해서 나오는 게 500cc 넘어가면 하이 아웃풋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피스툴라가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간혹 하이 아웃풋의 데피니션을 얘기를 하고, 또뭐 치료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간혹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는 결국 앱세스가 되어 있는 셉시스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많이 빠져나온 플루이드 일렉트로라이트 보충하고 뉴트리션 보충하고, 그 다음에 스몰 바울에 있는 그런 그 내용물들은 우리 스킨에 닿으면 굉장히 이리테이션이 심해요. 심지어는 스킨이 네크로시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프로텍션 해주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은 4 내지 6주 이내에 힐링이 스폰테니어스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트랙을 익시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지만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SMA 신드롬. 듀오데늄이 SMA에 의해서 눌려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 신드롬은 대부분 프리젠테이션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살이 빠지면, 요 사이에 이 버테브라, 에올타, SMA 요 사이에 팻이 적어지면서 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눌리게 되면 이렇게 듀오데늄 늘어나고 거꾸로 역류돼서 보미팅을 하게 되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진단은 어퍼지아이나 하이퍼토닉 듀오데노그라피라는 사진을 찍어서 진단을 하고,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주놈을 듀오데노을 가져와서 그냥 사이드 투 사이드로 연결만 해주면 SMA 신드롬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뭐뭘못 먹겠어요? 다 먹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류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라는 이런 터미널로지를 가끔 들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루멘이 아니라 인테스티날 월에 이렇게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스트랭귤레이션 돼서 네크로시스 되고 이런 장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신경을 좀 써야죠. 다음은 블라인드 룹 신드롬을 직접 그렸는데 이게 장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컨텐츠는 이렇게 가요, 그죠? 이 부분은 뭐 들락날락 하긴 하겠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많이 잘 들락날락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패스를 하면 이 부분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쪽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을 다 블라인드 룹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죠. 다이아리아 생깁니다. 네, 그런 현상을 블라인드 룹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쇼파울 신드롬은 소장이 짧아서 생긴 문제예요. 터미나 일륨의 일요시칼 밸브가 존재하는 한은 트웨이츠 리가멘트부터 1.5m 정도의 스몰바울만 남아있으면 쇼파울 신드롬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스밸브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보다 길어도 쇼파울 신드롬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쇼파울 신드롬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면 우리가 주사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환자가 죽어요. 그래서 유일한 치료법은 인테스티널 트랜스플랜테이션인데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쇼파울 신드롬은 아까 크론스 디지즈에서 수술할 때 강조를 했듯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인데 레디에이션을 맞으면 초반에는 장이 붓죠. 이데마가 생기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작은 혈관들이 오블리테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양분이 안 가는 거거든요.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가 되면 안쪽에 상처가 생겨서 브리딩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일리버서블한 디지즈의 상태가 돼서 그래서 브리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브리딩을 하게 되고 또 이게 파이브로시스가 돼서 이게 빳빳한 튜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리스탈시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옵스트럭션 증상이 제법 나타나죠.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결국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는 그 인볼브된 부분을 리섹션하고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바이패스를 해서 그 부분에 안 내려가도록 해주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가 끝이고.